모든 인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더 이상 속지 말고 이걸 따라하세요. 여기 해본 적 없는 일을 마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는 이 두 사람은 각자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죠. 아,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는데 이건 도무지 풀릴 엄두가 안 나. 그렇게 울컥 짜증이 솟구치고 욱하며 분노가 차오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것이 뭐가 되었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어떤 일이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처럼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도 강렬한 확신에 찬 이 사람. 그리고 얼마 안가 그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자신이 가진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한 발씩 나아갑니다. 그렇게 얼마 후 같았던 시작점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게 된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밤낮을 매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 분야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며 어떤 분야, 사물, 사람 중에서 첫째 가는 위치나 부류를 뜻하는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인류가 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찾고 싶어하는 그 답변을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밀리언셀러 작가이자 언어학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남자가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공개했습니다. 절판이 되었었던 이 도서는 소비자가의 수십 배의 금액에 거래되기도 했었고 책 구매에만 억 단위를 쓴 국내 저명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은 단 한 권의 자기계발서로 이 인류의 조건을 꼽았습니다. 인류는 특정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누구라도 인류가 될 수 있다. 사이토가 남긴 이 한 문장처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뒤에 여백을 남기는 것처럼 인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특정한 원리와 방식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이토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인류들의 차이는 세 가지 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스타일에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에선 인류가 될 여러분과 인류의 조건 속 사이토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건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힘 중 가장 첫 번째, 훔치는 힘을 말하기 앞서 사이토는 단 한 가지 인류의 전제 조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동경. 내가 인류가 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 대한 동경,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이토, 경쟁 상대에게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누군가가 총을 겨누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 밑에서 배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커지면 우리는 경쟁에서 느꼈던 질투가 아닌 존경, 존중, 그리고 동경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배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선행자를 모방하며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인류의 조건, 훔치는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훔친다라는 어감이 워낙 강하기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배움 혹은 숙달의 접근법에 불과합니다. 예전부터 장인이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 도제식 교육은 항상 전해져 내려왔으니까요. 이처럼 장인이라 불리는 인류의 기술은 창조가 아닌 모방과 연습으로 시작되어 발전됩니다. 그리고 사이토는 동경으로부터 시작하는 훔치는 힘을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모방하지 않았다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내 체화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부분만 베끼는 것은 모방이고 그 속에 숨은 본질까지 베끼는 것이 기술을 훔치는 힘이에요. 또한 그는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며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그들의 의식은 한 집단 내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성장을 계속하는 원동력이 되어 그들을 인류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건은 요약의 힘입니다. 사이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은 숙달의 기본입니다. 한 가지 기술을 숙달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죠. 또한 그는 앞서 말한 기술을 훔치는 비법, 그 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요약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라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서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에요.
즉 요약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약의 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은 80대 20 법칙을 지키며 중요도가 더 높은 곳에 많은 시간을 쓴다고 했죠. 요약력은 8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항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이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요약력을 키우는 몇 가지 쉬운 연습법을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2:8 공식입니다. 소설은 예외지만 책에는 보통 요지가 있잖아요.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200쪽 분량의 책을 10%에서 20%, 그러니까 20쪽에서 40쪽 정도만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여 책의 요지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서도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책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찾아보세요. 그게 요약의 포인트입니다. 전체의 20%로 나머지 80%를 유추하고 파악하는 것. 이 방법을 저는 2:8 공식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사이토는 책을 집어들고부터 1분에서 2분간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내가 무언가를 얻을지 먼저 정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그 목표가 중심이 되어 관련된 정보들이 끌어당겨진다고 말했죠. 이 간단한 방법들은 중요도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요약력을 기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조건, 추진하는 힘, 행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이토는 진짜 인류를 만드는 차이가 이 세 가지 힘이 더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스타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힘들이 결합된 후 숙달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은 기초 체력을 쌓은 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가꾸며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적인 거장이 되는 조건은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해내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모든 거장, 인류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동경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들의 행위 혹은 정보를 요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후 모방과 연습을 통해 원하던 것을 훔치는 행동을 하고 결국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인류로 도약하죠. 즉 마지막 스텝, 행위 속에 스타일이라는 일관된 변형작용이 일어나는, 내가 모방하고 훔치던 밑그림에 내가 정한 색깔이 칠해질 때 사람들은 나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대체가 불가능한 인류로 그 사람 혹은 브랜드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토는 인류로의 여정을 시작할 분들께 너무도 도움이 될 수많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기기 위한 욕심보다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실패를 줄여준다는 인류들이 공포를 예측하고 이용하는 방법부터 바둑돌 3개를 버리고 10개를 선택하기란 쉽지만 바둑돌 11개를 얻으려 10개를 버려야 하는 선택은 어려운 것처럼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하지만 결국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이처럼 수많은 인류들을 인터뷰하고 파악하며 찾은 그의 조언은 너무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이토가 찾은 인류의 조건은 특정 영역에 대한 숙달 이론이 아닌 영역을 초월한 숙달과 배움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조언을 따르면 어떤 새로운 일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의 서두에 예로 들었던 두 사람 중 인류가 된 후자처럼 이제 우리는 인류의 조건과 그들이 사용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끊임없이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해 나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인류로의 여정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힘을 아는 우리는 적어도 가파른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는 롤러코스터의 끝, 엄청난 추진력을 통해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내리막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나아가게 되겠죠. 옆에서 누군가는 끝이 안 보이는 오르막을 가며 포기할 때 여러분의 입가엔 신기하게도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여정의 끝,
여러분은 어느새 그런 여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인류라고 부를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사이토의 메시지가 인류가 될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이 인류가 되길 열망하는 많은 분들께 닿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